통신사 KT 2분기 영업이익이 4,94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실적 부진은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 한 명당 거두는 매출 평균이요. 1년 전보다 줄어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통신비 인상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통신사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문하고 있죠. 이 마케팅 비용 부담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게다가 KT는 현대차 오버행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죠. 현대차가 비자발적으로 KT의 일대 주주가 되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KT는 AI 신사업이나 주주 이익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 부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KT가 이 통신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